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진로 좋은 소리요. 한국 판소리 버전의 광주지부 뭐, 추월만정 공연에 와주신 멋쟁이, 광주에서 최고 멋쟁이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난 뒤에서 펄펄 울고 있었는데 흥타령은 기가 막히지요. 예, 기가 딱 막히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정말로 콧구멍이 두 개라서 숨 쉬어 지금. 아니 근데 본게 주임새 소리가 어찌 조금 더럽디다. 그랑께 광주 최고 멋쟁이들 와 계신디 주임새 서로 옆에 계신 분들 오늘 이 시간은 서로 파급이 될 것인게요. 그 말 뭔 말인지 아시죠? 파급될 것인게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나 그냥 오늘 엉망으로 엉망이 돼도 이해해 주시라고 서로 반갑습니다. 양쪽 보고 인사하시게요. 반갑습니다. 네. 네. 취임새 당당하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어, 그리고, 어, 요 분은 또 취임새를 어찌게 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어, 한국 미디어 그룹에서 2019 대한민국 의정 대상 기초 단체 부문 최우 수상을 수상하신 우리 서대석 서구청장님 와 계십니다. 네. 진짜 서주시오. 네, 우리 서구청장님, 아이고, 이렇게 공연장 좋게 지서줘서 감사하고요. 예. 아니, 이제 거기까지는 못 들어가고요. 마이크만. 예. 취임새 어찌 가시려니까, 오늘? 그거밖에 모르요. 네네네. 다시 한 번, 예, 최우수상 수상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라고 열심히 발로 뛰시는 청장님이 계시기에 우리 서구가 또 다른 광주에서 또 특별히 또, 예, 사랑받은 것 같습니다. 예. 또 오늘 최고 멋쟁이들만 모셨을게요. 예, 취임새 기대하면서 다음, 어, 들으실 대목은 심청가 가운데 신봉사 눈 뜨는 대목인데요. 예. 저는 노상 이야기하는데 다시 태어나면 소리꾼으로 태어날랍니다. 윤진재 선생님한테 배웠더니 엿장식 복근역이라고 돈을 아무리 싸진 모지고 와도 니는 안 받을란다. 오도 말아라 그래가지고 다시 태어나면 꼭 소리꾼으로 태어나고 싶은데요. 이 신봉사 눈 뜨는데 뭐 매번 해도 그렇게 다들 좋아하십니다. 예, 예. 자, 취임새 부탁드리면서 우리 주소연 명창께서 신청가 가운데 신봉사 눈 뜨는 대목 들려드리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니, 평일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뵙게 되니 감회가 감사합니다. 네, 너무 이쁜 줄 알아서 이쁜 새가 이빨을 하나 뺐어요. 더 귀니 있으려고. 감사합니다. 아, 제가 소리를 한번 시작해 볼랍니다. 단가를 안 하면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네, 단가, 사찰가. 오늘은 특별히 취임새를 안 가르쳐도 되실 분들이 다 오셨네요. 네, 저 오늘 좀 편하게 해보랍니다. 알아서 해줄 것이죠? 알아서 해줄 것이죠? 이산여사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잃으려니 오늘을 백발 한심 너구나. 아, 여기는 잘하니. 여기 가운데 분들이 다. 네, 이렇게 빈 공간을 갈채야죠. 자, 소리하고 소리가 끝나는 빈 공간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지하자 하셨는데 지하자는 빼고. 자, 좋습니다. 다시. 반겨들 쓸 때 있나. 고마웠다가. 아, 이런 데는 쉬우가 아니라. 같이 힘을 줘야죠. 다시 고마웠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를 믿으면 조금 방초승
공부하시라. 옛부터 이르러 이 보여름이 가고. 아니 그새 팍 죽어버리네. 다시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달로 상풍 불안해도 제절개를 굽히지 않는 방구 단풍도 어떤 곳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모간 천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늘 대기가 되고 보면 설백 천기백원이 모두가 백발읍허시로나 무전세월은 아이고 얼씨구도 좋고 어이들 다시 무전세월은 한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은 너려워라 보아 세상 헌인네들 그런데 대답을 하셔야죠. 예 하고 다시 어와 세상 헌인네들 이내 한 말을 들어 인간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먹는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되어면 단 4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북망산처럼 흑이로구나 하후에 반반진수는 무려 생전에 일배조맛도 못하느니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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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참 못 드셨어 다시 세워라 으이 바로 나야 돼 세워라 세워라 청춘들이 나를 끈다 세워라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쩔 거나 늘어진 개 수나무 끝끝터리다 대랑 내 나라 놓고 꼭꼭 두시거는 눈과 부모 부려 하는 놈과 형제 화목 묻어는 놈 자네로 잡아다가 없을 띠로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님네들 서로 모여 앉아서 한잔 더 먹소 그만 먹게 하면서 어그들은 거 그리고 놀아보세 감사합니다 제가 애들 이렇게 주책 맞게 꼬리미 부러져 아따 큰일난 밤에만 불어졌을 것인데 네. 아니 근데 우리 청장님을 오랜만에 뵙네요. 네, 우리 청장님이 사철가를 다 따라하셔. 한 소절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 아니 한번 듣고 싶은데. 아이고 아이고 자 우리 소리 한 따라하셔요. 자 주임대 해드릴게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또
등산 꽃진 피고 영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 세상사 슬슬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잃으니 오늘 백발 한심하구나 아니 야 애플 오늘 우리 군 다 끝나버렸네 큰일 났네요 아니 난 청장님이 저렇게 소리를 어디서 배우셨대 나한테는 안 배우셨고 아버지한테요 아버지가 멋이 있으셨구나 아, 우리 아버지는 경상도 분이어가지고 네 아이고 아 우리 조상현 선생님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문학지정이요 간무지덕이라고 예, 그 나라의 음악을 들으면 그 나라의 정치를 알 수가 있고 그 나라의 춤을 보면 예, 그 나라의 덕을 알 수가 있대요 우리 그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우리 서대석 청장님이 계셔서 서구는 정말 든든한 것 같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치셔야죠 네 아이고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한번 해볼랍니다 요즘 막 소리꾼들이 여기저기 잘 팔려다니다 보니까 목이 별로 안 좋아요 네 알지라 네, 그래도 한번 해볼랍니다 희망 오픈 부호 시대 그 봉사 거주 성명과 찾아가 있는지 알아보아라 이렇게 아니 이럴 때도 취임새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기 칭찬이라서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거 여수고 있어야 돼 내가 어디 들어가 가고 있어야 돼 가만히 있다가 어이 한번 박자 놓치면 반이 더 깨져 예, 딱딱 맞아 아까 세워라 하면 어이 바로 나오듯이 세워라 했는데 한참 있다가 어이 한번 소리 넘어가야 되니까 잘 여수고 있어야 돼요 자 희망 오픈 보호 시대 그 봉사 거주 성명과 저자가 있는지 알아보아라 신봉사가 저자 말을 듣더니만은 먼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이게 뭐라고요? 네 눈물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떨어지며 예 소맹이 아래리다 예 아, 얼어먹은 눈물
꿈을 끊어 김방구의 말 듣고 자놓은 주령을 거듭 잡아버리고 어서 빨리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부친의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 깜짝 놀래 아버지라니 아버지라니 누구요 아이고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 무남동녀의 딸아나 불에 빠져 죽은 지가 무금 3년인데 이거 웬 말이야 드시고 주변에 다 알아드신 거 볼게 연식이 오래됐던가 보더라 야 만자맹인이 눈을 뜬다 전라도 순창담양 비난 소리로 야! 야! 어르신들 이거 뭔 소리? 봉사 눈 떨어지는 소리 작어더니만은 일시에 눈을 떠 참내하고 내려가는 봉사들도 제 집에서 눈을 뜨고 미차당도 보담맹이 중도에서도 눈을 뜨고 아이고 이제 잘려야 될 것인데 숨 좀 한번 쉬어보고 하나 뜨고 오다 뜨고 앉아 뜨고 누워 뜨고 서서 뜨고 해내다 뜨고 울다 웃다 뜨고 자다 깨다 뜨고 졸다 번뜩거리다가 뜨고 눈을 끔적거리다가 뜨고 눈을 비벼가며 뜨고 제 맘대로도 뜨고 지어 이건 뉴스까지 일시에 눈을 떠서 광룡 천기가 되었구나 감사합니다 연구수 박병준 교수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